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 좋아요. 좋아요? 잘 되게 사이즈를 안 잡아서. 오. 오. 오, 딱 맞는데. 오, 멋있는데. 오. 오. 청진기만 하고 달면 되겠는데요? 그치? 와, 교디 진짜 예쁘다. 나 이거 그분 유튜브에서 봤어. 그 해니. 해미송? 맞아. 해미송은. 와, 이 정도 잠깐, 퀄리티라면 몇... 공부할 만나겠다. 그니까.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? 화별로 있네요. 이거 배경으로 브이로그 보여줘. 이게 유용하다. 그러네. 이게 증상별로 나와 있잖아. 근데 여기 어떻게 발견했어? 그냥 여기 문 열려 있네. 나는 오늘 너무 좋아. 하루 종일 필리포니스 뭐 찾으러 다녀가지고 진짜 밤꼬대 필리포니스. 언니 우리가 내가 보여줬잖아. 봤지? 필리포니스 아빠 살 아빠가 이렇게 붙었고 그 이어진 이게 스튜디오 잘됐다. 안쪽에 있는 브라시리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셀프리스 아빠. 그 다음에 파드리스 데모리스가 있는데 렉투스 렉투스 데모리스가 있고 바스투스 레터리스. 오늘 아침도 1등 먹었습니다. 다들 야행성인가봐요. 어제 밤에 새벽 2시에는 꽉 차 있었는데 아직도 몇 명이서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. 항상 아침에는 잠을 자나봐요 다들. 저는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서 오늘 아침에 다른 친구도 오기 전까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
없죠? 그럼 마이너스 K가 뭐예요? 키점을 잡는 나라. 쉽지 않은 문제. 쉬운 문제 같고는. 그 다음은 뭘 대입해야 돼? 공부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여드름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을 지우면 여기 자국이 진짜 심해졌거든요. 일단 올라오는 게 계속 있다고 하시면 저희는 피해를 많이 추천드립니다. 날이 밝았어요. 대박.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은 번가분들이 쓰시는 건물이고 저희는 여기 이 건물. 여기가 예과 2학년 학생들이 쓰는 건물이에요. 까먹는 시험은 왜 들고 가냐면 저희가 땡시험이라는 거를 보거든요. 오늘 오후에는. 그래서 그때 실습복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. 내가 며칠 전에 뼈해장국 먹었거든. 너무 익숙한 아이. 보여줄까? 어. 오늘 다 같이 왔어. 여기 워터브라 바디. 오 마이 갓. 나 쌓인 것 같았다고? 대박, 이제 맞습니다.
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 아, 너무 좋아요. 내일 시간 보면 방학입니다. 그렇게 밤을 샜어요. 그래서 지금 새벽 6시인데 아침을 먹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고 아침 10시 시험을 딱 보고 5시 정도에 시험을 끝낼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양이 진짜 많아서 외울 게 양이 진짜 많아요. 하룻밤만 외우는 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외웠어요. 우왕 한쪽에 물고 대청소 중입니다. 잘 닦았나요? 왜 깨끗해? 아 꼼꼼히 닦고 있어요. 건강했어요. 소감 한마디 말해주면 안 돼? 건강해요. 잘 거예요. 제 시험 이 뒤에 여기 안 섞으면 좋겠어요. 아 네, 아, 제 시험 담이 높다.